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따라하기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몇 번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작성 조건에 대한 것만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뭐 색 채우기는 회색의 40% 정도 한다 했는데 40% 지정이 안 돼서 우리 그냥 50%로 간단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유인물로 우리가 예, 한 번에 두 장을 이렇게 출력하고 상단 여백 같은 경우에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긴 6cm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4.5cm가 떨어진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슬라이드 두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뭐 2007이든 2010이든 차이는 없어요. 뭐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뭐 메뉴가 뭐 기능이 좀 몇 개 더 추가된 건데 이름은 똑같기 때문에 2010 버전이신 분들도 2007이라고 보면서 제가 2007로 보여드릴 건데 그 이름 해당하는 메뉴를 눌러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이고요.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텍스트 같은 건 이제 입력하지 않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도형 그리는 게 중요하고 타이핑은 다 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후루룩 보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교재에 또 안내가 돼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해 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우리 예, 바탕화면에 비번호 우리 앞에서 A000으로 했었죠. 그래서 얘네도 있네요. 이거 다른 건가 본데. 그치? 자, A001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예, 슬라이드 새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했죠. 그 다음에 두 개 선택해 주고 예, 레이아웃에서 빈 레이아웃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볼게요. 위에 보니까 두루마기가 있네요. 자, 도형에서 아래쪽에 보면 두루마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쯤에 있냐. 여러분들이 좀 안 보이는데 별 밑 현수막에 있네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으로 보면 보일란가? 얘가 잘 안 보이네요. 약간 늘려서 보이겠습니다. 도형에서 늘려서 자 두루마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쪽에 보시면 별 밑 현수막에 이 두루마기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대표이사, 뭐 교재 보면서 하세요. 전 옆에다 놓고 할게요. 자, 대표이사. 그래서 도형의, 예, 요 놈. 아마 액자일 겁니다. 이 액자하고 얘하고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아, 액자가 아니라 빗면이구나. 자, 빗면으로 해서 적당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크다 싶다, 그지? 그러면 좀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요. 적당하게 우선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녀석, 요 녀석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도형 3개인데 얘는 얘도 한번 찾아보자.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화살표이기 때문에 가운데 거부터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 그려주고 다음에 얘는 회전시켜주면 되겠습니다. Shift 눌러주고 회전 눌러서 두께가 너무 두껍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얘네는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저도 지금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딨냐 이놈인가? 한쪽은 각이 있고 한쪽은 저기가 없네요. 그래서 보니까 요놈인가 봐요. 순서도 화면 표시 얘를 가지고 예,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시프트 키 눌러서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게 뭐 그 화살표라고 합니다. 갈매기 수장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자 화살표에 요 녀석 갈매기 수장이 맞는군요. 제가 기억이 맞았어요. 갈매기 수장으로 해주시고 예, 노란 점 이용을 해서 키워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이제 배치를 해놓고 우리 뭐 워낙들 이제 잘하시니까 자 이렇게 범위 잡은 다음에 우리 서식에 있든가요? 서식에 가서 여기 맞춤에 가셔서 중간 맞춤 해주시고 또 예, 가로 간격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서 별 밑 현수막의 이중 물결인가 그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요놈 네 이중 물결 예,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볼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뭐 우선 이렇게 해놓고 얘는 가운데로 좀 가면 되겠다. 그죠? 가운데로 가면 되겠고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얘가 너무 큰가? 자 그럼 이제 채우기만 좀 맞춰주면 되겠죠? Shift 눌러서 예, 얘는 채우기 흰색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전체 해가지고 테두리는 지금 검은색으로 한 방에 먼저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녀석, 얘네들은 선택해가지고 채우기를 회색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는 것 중에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기획과 이쪽 걸로 하자. 영업과 이걸로. 자, 여기다가 영업과, 그 다음에 총무과, 그 다음에 관리과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 뭐 글머리 기호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에서 아래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된다는 게,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끌어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메뉴에 있는 거 마찬가지 텍스트는 입력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네, 다음에 두 번째도 색사각형으로 해서 분석 결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또 박스가 또 하나 들어가는 거네요. 사각형이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맨 아래다가 이 표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앞에 했던 거네. 일곱 개에 삼행일, 7열짜리네요. 그래서 삼행에 7열짜리 만들어서 밑에다가 딱 깔아놓고, 적당하게 키워주고, 스타일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되겠네요. 분석 결과는 조금 좀 긴가 봐요.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표를 올려주겠습니다. 자, 우선은 텍스트는 다 입력하실 수 있겠고, 그림자는 좀 이따 주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이제 표가 핵심이기 때문에 옆에다 놓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양쪽에 다 선이 없어요. 그지? 그러면은 얘 선택해 주고, 디자인에 가서 지우개로 지우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쭉 확대를 좀 해갖고, 이게 지워질란가 모르겠어요.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안 지워질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안 지워지네요. 지워지나? 지워졌다. 그지?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쭉 해보니까 안 지워지네요. 다시 한번 하니까 지워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가운데 구분 선 없고요. 얘도 없네요.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보니까 위아래 선이 파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 위쪽 아래쪽 두 선만이니까 얘는 선택이 안 되는 거냐? 됐다.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셔서 선 모양을 파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쪽에 가셔서 두께를 좀더 줄까 봐요. 만 1.5포인트. 그래야 좀더 줄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값은 교재에 있는 걸로 하시는데 이 파선이 잘안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좀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위에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한번 찍어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파선이 제대로 깔끔하게 나오죠. 이제 두께마다 약간 화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해보시고요. 나머지 텍스트는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은 다 우선은 채우기가 흰색이겠죠. 흰색이고 테두리 검은색에다가 요거하고 요거는 두 개가 그림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개체 서식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가네요. 그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겠고요. 투명도 항상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크기, 흐리게도 없다고 그랬어요. 각도, 거리는 적당하게. 약간 더 커야 되겠다. 그죠? 거리는 약간 크게 해주고, 보니까 그림자가 회색이에요. 그때는 여기에 가셔서 그림자 50% 찍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죠. 뭐 여기 이제 글꼴도 맞춰주셔야 되니까 글꼴 해서 입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틀은 다 만들었고, 얘네를 가지고 이제 인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2007 버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 버전이신 분들은 지금 보시고요. 2010 버전인 분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인쇄 미리 보기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유인물 두장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눌러보세요. 인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유인물, 컬러 다 앞에서 보셨죠? 고품질까지 체크해주시고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를 우리 뭐 다운로드에다 하자. 뭐 여러분들은 진짜 프린터로 꼭 출력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요 위쪽에 보시면 이게 날짜가 나오는데, 이 날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줘야 할수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어디에 있더라? 디자인에 있든가, 보기에 있다. 보기에 보시면 슬라이드 유인물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위쪽에 항목들이 있는데, 얘네 이렇게 지워주시고 닫기 누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날짜가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그려보세요. 뭐 텍스트도 다 입력해보시고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